오늘은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는 든든한 밑반찬 두부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두부는 도톰하게 썰어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 줄게요. 물기가 제거된 두부는 팬에 대기름을 넉넉하게 넣어 노릇하게 저어줄게요. 두부가 구워지는 동안 양념장을 준비할게요. 우선 양파를 썰어서 두부 가운데 넣고 볶아줄게요. 들기름을 살짝 더 두르고 양파를 가운데서 볶아줄게요. 양파가 살짝 익는 동안 어서 양념장을 준비해 줄게요. 양념장으로는 생수 200ml, 고춧가루, 간장, 참치액, 올리고당, 마늘하고 베트남 고추 넣고 다시마도 좀 넣어줄게요. 양념장을 부어서 양념이 반으로 줄을 때까지 졸여줄게요. 국물이 반으로 졸았어요. 썰어놓은 대파하고 깨를 뿌려줄게요. 두부조림 양파 듬뿍 넣고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물 자작하게 넣고 끓여서 따끈한 밥에 올려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